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벌써 5주 차도 이제 3차시. 예, 5주 차도 이제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예,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질 추출론에서 같이 이제 다룰 내용은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막을 갖다가 통과를 해서 목적하는 성분들만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성분들은 전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제 다뤄볼 테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membrane separation, 막 분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주제인 막 분리, 뭐 어느 그림을 보든지 막을 중간에 두고 그리고 위아래 또는 좌우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 혼합물 중에서 원하는 물질만 투과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고 또는 제거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막분리 공정에서는 대략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것 같아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즉 분리막 또는 그냥 막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영어 그대로 membran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membran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인지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막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리고 그 분리 메커니즘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막분리에서는 분리가 되는지 또 막분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막분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다가 보이는지 또 막분리 공정의 종류, 그 다음에 막분리에 사용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리막들, 멤브레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또 멤브레인의 종류별 특성도 좀 한번 비교를 해볼 테고, 또 멤브레인의 응용 분야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제 멤브레인 도대체 멤브레인이란 무엇인지, 멤브레인.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서 한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막, 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영어로. 영어로는 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막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연극이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 1막, 2막 할 때는, 우리가 curtain,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이것도 막이에요. 1막, 2막. 똑같은, 그런, 막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curtain, 이라든가, 또는 막, thin film. 아주 얇은 막이라는 거죠. 그쵸? 어떤 막이 끼었다라든가, 뭐, 이런 의미. 그러한 이제, 커튼이나 또는 얇은 막이라고 하는 의미의 방막. 요것을 여기서 멤브레인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멤브레인이 의미하는 막이라고 하는 뜻은 반투과성. 반투과성이니까 뭐예요? 투과를 하긴 하는데 다 투과를 하지 않고 일부만 투과를 한다는 거죠. 일부만. 선택적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semi-permeable 이렇게 표현을 해요. semi-permeable. 그래서 반투과성 또는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투과를 하고 어떤 거는 투과를 못하고 하는.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이 표현은 영어로는 firm selectivit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반투과성 또는 선택적인 투과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 성분, 우리가 원하는 분리를 해서 그래서 얻고자 하는 또는 분리를 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성분의 투과라든가 또는 분리,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공정을 갖다가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이 membrane, 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커튼, 단순하게 어떤 것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의 막이라든가 또는 얇은
어떤 얇은 필름 형태의 그런 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멤브레인의 경우도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도 꽤 있지요. 또 그거보다도 더 얇은 형태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막의 성질은 첫 번째가 두 개의 3차원 균일성을 갖다가 이제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혼합 물질이 있을 때 골고루 잘 혼합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균일성을 하나는 투과를 하고, 하나라기보다는 어떤 성분은 투과를 하고 어떤 성분은 투과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일성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은 투과를 시키고 또는 어떤 것을 투과를 안 시키고 하는 선택적 투과 또는 반투과적인 이런 성질들은 요 막의 물리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이러한 것들이 교환이 되거나 이동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질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동 현상, 물질들이 이 막을 갖다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예, 그쵸? 통과를 하고 또는 다시 되돌아오고 이러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뭐 열이 되든 또는 물질이 되든 이러한 이동하는, 예, 전달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방해하는, 즉 저항이 총 집결이 되어 있는 상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저항이라고 하는 점은 물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예, 그거는 막이 가지고 있는, 이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선택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막의 그런 이제 성질이면서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이라고 하는 것, 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막의 물성, 재료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료에 의해서 천연막이냐 아니면 인조막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연막의 경우에는 생물체가 가지는 자기가, 이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그 생체 내에 하고 생체 외에 하고는 이렇게 차별성을 갖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천연막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적혈구막이라든가 또는 우리 폐, 예, 호흡을 하는 그런 이제 허파, 폐가 가지고 있는 폐막이라든가 또는 신장, 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장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 노폐물들은 걸러서 내보내고 그렇지 않고 유용한 물질들은 다시 체내에서, 예,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활용하듯이 이러한 유형의 천연막, 즉 생물체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천연막이 있고요. 인조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천연막의 구조가 되든 또는 어떤 물성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방을 해서 분리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이제 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조막에는 물론 무기막도 있고 또 유기질막도 있고 그렇겠죠. 유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어떤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막의 형태를 갖다 띌 테고요. 무기질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라믹 필터. 예, 과거에 우리 뭐 정수기 같은 데 보면은 세라믹 필터를 해서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기물질을 만든 그러한 이제 형태죠. 이를테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자화까지 된 성질이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예, 이
아주 그 소결이 되어 있는, 예, 이런 무기질로 소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필터들, 세라믹 필터, 뭐 예를 들자면 뭐 황토볼이라든가, 예, 이러한 것들도 이제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세라믹 필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것이 이제 바로 여과지예요, 여과지. 그쵸? 어떤 고체 혼합물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갖다가, 예,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과를 시키고 그럴 때 사용했었던 여과지 있죠? 예, 그런 것들도 무기막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또 유기, 그거 말고 이제 유기막도 이제 있죠. 예, 유기질막의 경우에는 이제 고분자 여과막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얇은 플라스틱 형태의 막이라든가, 뭐 이럴 때면 우리 여러분들 이 물건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 봉지, 비닐봉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막인데, 그러한 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하거나 또는 분리가 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인조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성,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의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대칭막이에요. 즉 막의 구조가, 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느다란 이제 공간들, 세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구멍의 구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 예, 그런 형태를 갖다 대칭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대칭이 아닌 위와 아래. 즉, 막이 어떤 물질이 통과하고자 하는, 위쪽과 그리고 밑에 쪽. 요, 막의 구조가 비대칭, 대칭이 아닌 비대칭을 갖다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의 막을 갖다 비대칭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그림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네 개 정도 이러한 유형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막을, 막이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위쪽이고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질이 투과돼 가지고 빠져나간다고 하면, 위쪽에 보이는 이 네 가지 유형은, 예, 대칭형을 갖다 이루고 있어요, 비교적. 그쵸, 그렇죠? 대칭이라고 하는 영어의 symmetri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ymmetric microfiltration membrane이에요. 그래서 대칭형 정밀 여과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똑바로 일직선 형태로 나와 있는 공간, 예, 포화를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소버블, 예, 비누 거품과 같은 그런 이제, 공간을 갖다 가지고 있는, 세공을 가지고 있는, 또는 코럴라이크, 예,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 또는 이렇게 잡아당겨져 있는, 스트레칭하는, 잡아당겨서 어떤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막의 유형들, 위에 있는 이러한 유형들이 대칭막이고요. 밑에 경우가 대칭이 시메트릭이면요, 이 시메트릭의 반대말에 어시메트릭이에요. 예, 그래서 예, A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asymmetry, 비대칭이라는 뜻이죠. 비대칭, 예, 정밀력과 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구조하고는 좀 다르죠. 위쪽은 촘촘한 데 반해서 밑에 쪽은 성긴,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막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형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위나 아래나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구조가 다르긴 해요. 그렇죠? 위도 그렇고 맨 밑에도 그렇고 어떤 층을 갖다 이렇게 형성을 한 그런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조금 위에서 보시는 대칭막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요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morphology of microfiltration membrane. 즉, 정밀 여과막의 morphology, 구조라는 거예요. 기하학적 구조. 예,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형태학적, 기하학적이라기보다 형태학적인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즉, 대칭막이냐, 비대칭막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유형들은 이렇게 대칭막, 위에서 보시는 대칭막, 비대칭막의 형태로 또 다른 유형으로도 아까 나왔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림을 또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대칭막, 밑에 있는 것이 비대칭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이제 스폰지 같은 거, 그렇죠? 스폰지 같은 그런 유형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거품의 형태라 그럴까? 구멍들이 방방방방방 뚫려 있는 비교적 균일하게, 그래서 위나 아래나 균일하게 뚫려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형태를 갖다 보든 위는 촘촘한데 비해서 밑에는 벙벙하게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대칭막, 비대칭막 이런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막의 분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 막의 분류에 있어서 막의 크기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막의 크기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막이 가지고 있는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세공막, 미세공막, 비공성막. 세공막이라는 건 뭐예요? 공간이 아주 가느다란, 그쵸? 작은 공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막의 형태다. 그래서 작다고는 하지만은 매크로포러스예요. 매크로. 비교적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어느 정도 크기냐? 그 공간, 이 포어라고 얘기를 하는, 예, 그 세공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 공간, 포어의 다이아메타, 직경이, 그 공간의 직경이 대략 막 하나의 직경이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 예, 저것만 해도 사실 눈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나 이렇게 보기가, 구분이 되기가 쉽지는 않죠. 보통 현미경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광학 현미경 정도로. 예, 이러한 정도를 갖다가 세공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바로 요 막이 가지고 있는 공간, 공경이 분자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주로 거대 분자들 또는 콜로이드, 예, 그리고 마이크론 파티클, 예, 즉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들, 이런 것들이 분리가 가능한 그런 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공막의 경우에는 이온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쉽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막을, 이러한 막을 갖다 이제, 왜? 분자 크기가 보다 훨씬 작으니까. 예, 그래서 세공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막의 공경이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뭐 그런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미세공막이에요. 아주 미세하다는 거지. 세공막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공경이 50에서 500옹스트롱. 네.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미터의 10분의 1 크기예요. 그러니까 나노미터는 10에 마이너스 9승 아니에요.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9승 미터인데 그거보다도 또 10분의 1이 더 작은 거를 갖다 옹스트롱이라고 얘기해요. 즉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갖다 옹스트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면 50에서 500 옹스트롱. 즉 5에서 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작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분자 사슬의 크기 여기에 준하는 막이에요. 주로 유기화합물들, 오가닉 컴파운드 또는 그다음에 거대 분자들, 매크로몰리큘 이러한 거라든가 크누센 흐름에 의한 기체 분리, 예, 조금 뒤에 가면 이제 크누센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러한 즉 굉장히 작은, 예, 유기 화합물이라든가 혹은 거대 분자들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분자 크기가, 아니, 이 세공의 크기가 작은 그런 유형의 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바로 미세공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공성막은 뭐냐면은 비에 비 없다. 공간이 없는. 예. 즉 구멍이 없다는 거. 진짜 없느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미세공조차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비공성이라고는 표현하지만 막 구성 물질인 고분자 마이셀 혹은 무기성 결정 간의 간격이 보통 10옹스트롱,
옹스트롱이니까 뭐예요? 1나노메타. 예, 1나노메타 내외. 요런 정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진짜로. 예. 그래서, 요러한 분자 간격 크기 정도. 요런 정도의 물질만이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 크기면은, 예, 공간이 그런 정도 크기면, 이온의 95% 이상이 분리가 됩니다. 이온의 95% 이상은 통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삼투막 같은데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막이에요. 그리고 기체 분자, 기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빠져나가긴 하는데 스며든 다음에, 그 막에 안쪽으로 스며든 다음에 그 막 안쪽에서 확산을 통해서 그래서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한 고분자 또는 금속막 이런 정도를 갖다 바로 비공속막. 우리가 보통 스테인리스 그릇 예를 들어서 예, 금속막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물 담았을 때 물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형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 공간이 세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공속막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그것도 분자 크기까지 따져보면은 예, 10옹스트롱 내외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제 막의 재질들. 재질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재질이 사용돼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예요.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는 C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를 갖다가 이용한 막 이 경우에는 여기 MF 그랬는데 MF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예. 정밀 여과. UF는 뭐냐면은 울트라 필트레이션. 한외 여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RO는 뭐냐면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리버스 오스모시스. 예. 역삼투. 예, 역삼투 방식.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가 세 개 정도 같이 묶여져서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룰로우스 트리아세테이트 계열도 마찬가지 정밀여과나 한해여과 또는 예, 역삼투 그런 공정에도 이제 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블렌드 예, 이런 것들이 셀룰로우스 아세테이트하고 셀룰로우스 트리아세테이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래서 막을 이룬 거예요. 이거는 주로 RO 뭐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또 셀룰로우스로만 이루어져 있는 막들, 셀룰로우스 뭐 이를테면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셀룰로우스라는 게 종이, 그렇죠? 종이가 이제 섬유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뭐 이를테면 막이다, 예, 필터 페이퍼, 그렇죠? 여과지 뭐 이런 형태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D는 뭐냐면 다이알리시스 투석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PAN,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코폴리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한해여가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쓰인다라든가 폴리벤지미다이아졸이라고 얘기하는 예, PBI 예, 이런 막 같은 경우는 RO 또 폴리아마이드 같은 경우도 예, RO 역삼투막이나 또는 UF, 울트라 필트레이션, 한해여과 이런 데도 이제 쓰이고요. 폴리프로필렌 PP, 이거는 정밀여과 이런 데 쓰이고요. 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여러분들 그 파이프를 만드는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재들도 쓰이게 됩니다. PVC 같은 경우도 정밀여과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예. 아크릴 계열의 그런 것들, 예. 바로 역삼투막이나 또는 한해여가 이런 데는 이제 막이 쓰이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어떠한 재료들이 이제 쓰이는지 예,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막들이 가지는 그런 이제 분리 메커니즘은 어떠한 형태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분리하고 또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하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체거름 효과예요. 체거름 효과라는 게 뭐야? 체를 친다는 거죠, 체를. 체를 친다는 건 뭐죠? 크기에 따라서 그냥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크기가 큰 놈은 이 체, 그쵸? 우리가 이 체 위에 걸리는 거고, 크기가 작은 놈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 크기에 따라서, 입자 크기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아주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이다. 즉 다공질막에 의한 분리 원리의 한 가지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예, 다공질막, 세공막이죠. 예. 그래서 막의 세공보다 작은 용질, 용매, 이거는 투과가 됩니다. 예, 막의 공간 있죠. 예, 세공보다 작은 거는 투과되고, 그렇지 않고 막의 세공보다 큰 현탁물질들, 콜로이드라든가 혹은 흙탕물 같은 경우에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고분자 물질 이런 것들 투과되지 않고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 여과지처럼, 네. 우리 실험실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썼었던 경험이 있겠지만 여과지와 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이렇게 체거름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또 정밀 여과막의 경우도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이크로필트레이션 예,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고요. 한해여과막 요거는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작은 입자 크기이긴 하지만 이 경우도 입자 크기가 그 이 막보다 작은 거는 빠져나가지만 큰 거는 걸리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 크기 차이에서 분리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예, 막을 통과해서 예, 분리가 될 때 바로 드라이빙 포스, 드라이빙 포스라는 건 뭐냐면 구동력이에요. 즉 분리가 되는 그러한 원동력, 예, 이런 것들은 뭐냐, 바로 프레셔 디퍼런스라는 거예요. 압력차라는 거지. 막의 위쪽과 아래쪽의 압력 차이에서 막의 위쪽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나 예, 그러한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과 진행과 더불어서 이 막의 위쪽의 표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입자들이 자꾸 걸리면, 그러면 쌓이겠죠, 그 입자들이. 즉, 고분자 퇴적층이 형성이 돼요. 바로 이렇게 이 퇴적층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퇴적층, 즉, 젤 형태로 이 층이 형성이 되면은, 이 고분자 물질에 의해서 쌓여 있는 그런 퇴적층 자체가 또 어떤 이제, 역할을 하냐면, 또 어떤 막, 퇴적이 되어 있는 층으로서의 막의 역할을 갖다 또 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 여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체거름 효과고요. 자, 두 번째는 용해 확산이에요. 용해 확산. 용해 확산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다공질 막의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막 자체에 명확한 세공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막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예, 막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틈 있죠. 예, 아주 미세한 틈. 그런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스며들어가서 예, 용해가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며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확산을 통해서 예, 막 내부를 갖다가 막 내부 안에서 확산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투과가 되는, 나가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의 막과의 친화성, 즉 분배 계수, 얼마나 잘 용질 막 안에서 그 막 틈 사이를 갖다가 잘 비집고 확산이 돼 나가느냐, 녹아 들어간 다음에 침투가 된 다음에 잘 확산이 돼 나가느냐, 이러한 막 내부에서의 확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스들, 기체를 갖다가 분리하는 경우 이제 바로 이렇게 용의 확산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분리막이나 혹은 투석, 네, 우리 혈액 투석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쓰입니다. 예. 그래서, 투석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다이알리시스인데요. 예, 마찬가지, 투석막에도 이런 것들이 쓰인다. 이때,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 이때, 이 막을 갖다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작용하는 그런 구동력, 그 원동력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내부를 확산해서 가려니까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 때 확산이 되겠어요? 농도 차이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때의 구동력은 concentration difference예요. 즉 농도 차에 의해서 그렇게 확산이 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물에다가 설탕 탁 집어넣어도 어때요? 꿀이나 설탕 집어넣으면 높은 농도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흐물흐물 보이는 것처럼 싹 번져나가잖아요. 이것을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응용이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역삼투막. 예, 용질과 막 간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용질이 분리가 되는. 그리고 용매만 선택적으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용질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유형을 갖다 역삼투, 삼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투라는 것은 뭐예요? 예, 용매가 뭐예요? 용질의 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역삼투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압력이 세지면 용매가 바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으로도 이동하는. 이것을 이제 역삼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다루겠습니다. 또 투과증 발막. 이건 원료 액체와 접하는 막면에서 예. 용해되면서 확산이 되고 증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확산이 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즉 막을 통해서 증발이 되면서 예, 투과 증발이잖아요. 막을 통과하면서 증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투과가 되는 이쪽의 압력이 낮고 그다음에 투과하려고 하는 쪽의 압력이 높아서 그래서 낮은 쪽으로 압력이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분리 메커니즘 중에는 도난 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난 배제. 도난 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온 교환막 같은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이온 교환막이라는 것은 막 자체가 하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전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랑 전하가 같으면 뭐예요? 밀치고 전하가 다르면 붙잡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막이 고정 전하와 상대 전하를 갖다가 가진 경우에 상대 전하는 잡아다녀서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은 전하는 밀치면서 그러면서 배제시키면서 통과시키는 그래서 동일 전하의 용질을 갖다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그래서 밀치면서 통과시키는 이러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전기투석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도난배제의 원리를 이용한 도난투석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이온의 크기도 또 투과하는 그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세공내 확산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 분자가 굉장히 작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세공내를 갖다가 결국은 아까 이제 용해 확산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세공 막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공을 갖다 확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확산하는 것을 갖다 큰 확산 계수. 그래서 바로 확산 계수의 경우에는요 분자량이 클수록 느려집니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분자량 차이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경막법에 의해서 우라늄의 동위원소인 우라늄 238과 235 이런 것들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예, 바로 크누센 확산이라고 하는 세공내 확산 속도차를 갖다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모세관 응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예, 막의 예, 분리 예, 그런 이제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비다공질막 즉 비다공질막은 세공이 아예 거의 없다 싶은 그런 이제 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어느 정도 크기 10옹스트롱 정도 즉 1나노메타 정도의 세공을 가진 막에서 혼합기체 중에서 기체가 있는데 이 막의 세공 아주 가나다란 그 세공 안에서 응축이 되기 쉬운 성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공을 갖다 채운다고 그리고 응축 안 되는 놈들은 세공을 안 채우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응축이 되는 녀석이 세공을 갖다 막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에 의해서 투과가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를테면 알루미나 박공질막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 같은 경우 잘 응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나 다공질막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갖다가 응축시켜서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탈습하는 그런 데 이제 쓰이는 것이 모세관 응축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담체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담고 있는 예, 어떤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투과 물질과 선택적으로 이 담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예, 이 막을 갖다 이루고 있는 그것과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착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착 붙은단 말이에요. 붙어서 결합하는 그러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담채. 이런 경우에는 막이 결국은 붙은 경우에는 투과를 못, 이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반응을 해서. 그렇지 않은 녀석들만 예, 투과를 해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담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속도를 촉진하기도 하고 또는 이동속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이제 특정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요. 팔라듐막에 의한 수소의 선택적 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 담채 수성막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분리하는 그런 데 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예,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